YBN 방송 뉴스입니다. 요즘 반려견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전남 화순군 도곡면 대곡리 불문사 입구에 자리 잡은 불법 개사육장에서 나오는 소음과 악취, 폐수 때문에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어서 원망이 하늘을 치솟고 있습니다. 이 사육장에는 식용개 약 3,400마리 정도가 사육되고 있는데 이 사육장에서 나오는 악취와 개짖는 소음 그리고 견분을 산처럼 쌓아놓고 있어서 날씨가 흐리고 바람이 없는 날이면 악취가 진동하고 비라도 내리면 빗물의 견분이 하천을 타고 지석강으로 흘러들어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는 바 관계당국의 철저한 단속과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개사육장 근처 불문사를 찾는 불자들에 의하면 오전 10시경, 오후 5시경 저녁부터 밤새도록 개가 지저대는 바람에 예불을 드리는데 심각한 방해가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일상생활 자체가 힘들다고 합니다. 또한 악취가 심해서 공양을 할 때마다 말도 못하는 곤욕을 치르고 있어 하루빨리 관계당국의 시급한 조처를 바란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편 인근 마을 주민들도 같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어떤 때는 개를 도살했는지 하천으로 핏물이 흘러나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불문사 도형 주지 스님과 인근 주민의 이야기입니다. 개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 24시간 지속됐으니까 특히나 개 밥줄 시간은 저리 뛰어 떠날라 갑니다. 그리고 비가 올라오고 땅에 그 어떤 기운이 저기압이 든 때는 냄새가 올라가지고 도저히 숨을 쉬고 살 수가 없고 또 여름에 이제 금방 돌아옵니다만 이제 포리 때문에 또 힘들고 이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몇 년 전에 내가 개선 요구 내용을 한번 편지를 보낸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답장이 없고, 그런데 셋째는 이제 이 개 소리 때문에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고 생활을 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나도 한 45년 차인데요, 철전지가 45년 차 때 많은 신도가 떨어져 나가요. 개 소리 때문에 이 사실입니다. 많이 떨어져 나가고 또 불편한 것은 바람이 이상한 바람이 불면은 도저히 밥을 먹을 수 없고 그냥 뭐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자기들이 말을 하기는 한 10여 년 되는데 그때 당시 동의서도 없이 이렇게 개집을 치러놨냐고 물으니까는 한 3년만 하고 나갈란다고 해서 한 3년쯤 뭐 힘들어도 고통을 좀 당하고 살자 하고 있었는데 무려 한 10년이라는 세월이 아마 흘러갔을 거예요. 아마 10년, 2, 3년, 11, 12년 된가 이때까지 단 한 번도 찾아와서 불편을 느끼게 돼서 죄송 싶다는 이야기도 해본 일도 없고 또 언제 한 번은 내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전화를 한번 했더니는 법대로 하라고 그래서 하고 많은 말 중에 네 입에서 그렇게 법대로 하라는 소리가 감히 나오냐 그건 내가 나무래 본 적도 있고 그리고 그때 당시는 채무가 좀 있다고 한 3년만 더 하다가 나갈란다고 해서 참고 온 것이 지금까지 참아왔는데 정말로 힘들어요. 아침 교속으로 밥을 먹을 수 없다니까요. 북에서 밥을 먹을 수 없고 날마다 그런 게 아니고 바람만 살짝 그렇게 불었다고 하면 이제 날리고 또 여기서 나오는 그 많은 개, 오폐수, 이 똥물, 오줌물 이런 것이 영산강 상류인데 옷이 만약 영산강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안으로 가고 있겠습니까? 많이 흘러가고 있지. 근데 그러면 이제 그 밑에서 사는 주민들은 영산강 좋아하는 이 사람들은
이럴 것이 하나도 없겠죠. 그래서 이제 정말로 지금까지는 창고 잘 왔는데, 똥물이 튀어나와서 창고가 왔는데, 앞으로는 참 참고 살기 아주 힘들 것 같네요. 일단 손님들은 이제 주로 냄새라는 게 많이 싫어하시죠? 이쪽에는 이제 저 외지 손님들이 많이 오다 보면 그 냄새 맡고 이제 다음에 안 오신다는 손님도 있고, 간혹 가다가 이제, 그리고 이제 저희 직원들도 이제 날마다 일 안 하니까 지금은 이제 그냥 그런 것 같다고 살긴 하는데, 저희도 저녁에 많이 힘들죠. 저녁에 주로 냄새가 많이 나니까. 이제 그런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네. 한편 주민들과 주변의 피해자들이 몇 번이고 개사육자를 찾아가 항의도 해봤으나 개사육장 주인이 무대응으로 일관하여 주민들의 자체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영산강 유역 환경청 및 화순군 관계 당국은 시급히 이심각한 상황을 인식하고 조속한 대처로 사태가 커지지 않게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